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우리 트리옵스를 제가 오늘 대도전을 하는 날인데요. 자, 짜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트리옵스는 3억 년 전의 고대 생물인데 우리 공룡 시대부터 같이 있었던 트리옵스고요. 이 친구를 제가 오늘 부활을 시켜서 키워보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하러 가봅시다. 자, 우선은 제가 이거를 사육 키트를 제가 소짜리를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육장 소짜를 샀고요. 지금 굉장히 큰 박스에 왔는데 이게 바로 7살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화석 트리옵스 물 붓고 기다리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선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오, 살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알을 낳고 반복을 한다. 뭐 깨어나 부화 성장 시작한다. 건기 우기를 나누면서 뭐 휴먼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몇 년간 알에서 지내다가 물만 주면 살아난다는 그거 같아요. 자, 오픈을 해볼게요. 두둥, 공룡 시대에 살았던 이 트리옵스를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떠덩, 떠덩. 오, 와, 이게 안에, 오, 이게 들어있네. 오, 우리 샵에도 많은 건데. 오케이드. 자, 안에는 짜잔, 이렇게 용품이 들어있는데, 자, 우선은 사육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바닥재. 이건 바닥재. 그리고 이거는 스포이드. 자, 와, 진짜 많다. 여기 되게 많아요. 이거는 보니까요, 트리옵스 유생 먹이고요. 자, 트리옵스 먹이.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리옵스 성체 먹이. 아, 새끼랑 성체랑 먹이 따로 있네요. 자, 이거는 부화 장부 그런 거, 먹이 주는 거, 용품. 그 다음에 스티커 온도계, 그 다음에 스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트리옵스 알이 있습니다. 짜잔, 이게 알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데 저기 안에 하얀 것들이 트리옵스 알인데, 자, 이걸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잘 읽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다가 모래를 넣어줘야 된대요. 모래를 다 넣어야 돼요. 자, 모래를 찢어서 넣었습니다. 넣고 이거를 한 2에서 3회 정도 물에 헹궈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쓱싹 해가지고 씻어 오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3회 정도 씻고 왔는데 사실 4, 5회 씻었습니다. 왜냐면은 2, 3회 씻었더니 흙탕물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하기 앞서서 제가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중지를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용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부화 세팅, 수조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미니팩을 어린 반공기만큼 뭐 투여를 하세요. 뭐 생수를 넣어주세요. 바닥재를 3, 4번씩 깨끗이 씻어주세요. 준비된 수조에 생수를 300ml를 넣어주세요. 뭐 미니팩을 넣으세요. 뭐 스티커 온도계를 무슨 부착하세요.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 같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없고요. 대신에 3일 때 그리고 성체가 됐을 때 먹이 주는 그런 것들이 간략하게 써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자, 꼼꼼하게 정지 버튼을 눌러서 보십시오. 자, 우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물로 씻어 왔죠. 제가 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있긴 하지만 순서대로 하자면 사육통을 씻고 그 다음에 스티커 온도계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재를 깔고 물을 300ml 정도 넣어야 돼요. 자, 더 넣어야겠죠? 모자란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야, 물을 굉장히 잘 씻었더니 굉장히 투명됐어. 굉장히 투명해요. 야,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예, 저번이랑 다르게 잘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컨디션 팩인데요. 이 물에다가 약간 보리차처럼 넣어놔야 우려 나오면서 이 물이 바로 우리 트리옵스, 우리 고대 생물인 트리옵스가 살기 좋은 물로 변신을 합니다. 색깔이 약간 우러 나올 거예요. 이거를 잠깐 담아 놓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시간 정도 담가두라고 써 있는데 1시간을 담그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담가둘 겁니다. 계속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욕심쟁이처럼 담아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동동동하게 약간 우러 나온 게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야, 오줌인가? 자, 이거를 트리옵스를 부화를 시키기 위해선 이 튜브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요, 아껴야 돼요. 이 알들을 아껴서 여기 보이시죠?
이 알들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여기서 제발 한 마리라도 부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 그리고 문을 닫은 다음에 쉐키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해주는 이유가 태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3억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트리옵스 알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흔들어서 깨워야겠죠? 자, 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요 여기 물에다가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붕 띄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들이 튀어나오죠? 자, 이 상태로 두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하루에서 3일 정도 두면 된다고 하는데 최대 74시간을 두면 되는데요. 자, 여기 농장은 굉장히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거를 우리 우파루파 형님 옆에다가, 햇빛 좋은 우리 우파루파 형님 옆에다가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트리옵스 부활을 했을 때 키울 사육장에 이 컨디션 팩은 약 1시간 정도 담궈뒀다가 빼가지고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아몬드 잎이 이거를 건조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또 써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자, 나중에 쓸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건조시켜놨다가 나중에 또 쓰면 됩니다. 네, 우선은 굉장히 기대되는 게 먹이는 거랑 태어났을 때, 이거는 다음에 2탄으로 해가지고 우리 트리옵스가 부활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트리옵스가 간절히 부활하길 여러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발 부활해라.